완도의 한 섬 농협에 근무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감사 이모 씨가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계속 퍼붓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씨가 갑자기 명패로 김 씨의 머리를 내리찍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육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진탕 증세와 시력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회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덕분에서 이제 명패를 들고 머리를 쳐버린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 이 양반이 또 머리를 발로 쳐버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또 가격했다 하더라고요. 폭력을 행사한 이 씨는 최근 일어난 농협 철부선 사고와 관련해 자신이 내린 징계 조치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회의 내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데도 농협 측은 문제를 일으킨 감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무자비한 폭행에도 1시간이 넘도록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건 20일이 넘도록 농협 측은 아무런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하다가 이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하시면 좀 그러죠. 치부적 이것이 회의하다가 사람을 때리고 다치고 했다는 게 치부적 이것이. 경찰은 김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합 임원들의 횡포나 직권남용 등 갑질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